불법 음반이나 비디오는 조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져 화면과 음질이 선명하지 않고 기계의 헤드 부분을 마모시켜 쉽게 고장나게 합니다. 또한 무단으로 복제한 불법 복사물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둑행위이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 음반, 비디오의 유통은 창작 및 저작 활동의 의욕을 상실케 하여 우리 경제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불법 음반, 비디오의 출간은 건강한 사회의 기본입니다. 유아들의 언어, 수학, 그리고 음악 교육까지 바나나를 탄 끼끼 비디오 시리즈. 끼끼가 되어주는 이야기를 따라 노래하고 춤추다 보면 어느새 말하기, 듣기, 읽기까지. 바나나를 탄 끼끼의 비디오 시리즈는 비디오 테이프 두 개와 교육용 교재, 그리고 다양한 놀이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유아 언어 확장 프로그램 바나나를 탄 끼끼 비디오 시리즈. 전국의 대형 할인 매장과 유명 서점, 비디오 판매점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면서 집중력과 협응력을 기를 수 있으며 자신이 접은 색종이를 이용해 구속놀이를 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여기는 색종이 나라예요. 색종이 나라에 뾰족뾰족 뾰족산이 있고요. 옆엔 큰 호수도 있어요. 호수 위엔 둥실둥실 배가 떠다녀요. 색종이 나라 임금님께서는 매일매일 산책을 나온대요. 께서는 멋진 종이 왕관을 쓰고 계시고 고양이와 함께 산책하는 걸 무척 좋아한답니다. 뿡뿡아, 색종이 나라로 놀러 와요. 안녕, 뿡뿡아. 오이, 왕관이다. 뿡뿡이도 왕이 되고 싶어요. 색종이 나라 왕이요. 색종이 나라? 난다, 생각난다. 재밌는 색종이 접기 놀이. 뿡뿡아, 변신 방귀 부탁해, 뿡뿡. 좋아요. 변신 방귀. 뿌이뿌이. 자, 오늘은 자 이렇게 예쁜 색종이로 멋진 색종이 나라를 만들 거예요. 뿡뿡인 이 커다란 도화지에 색종이 나라를 만들 거예요. 그래, 뿡뿡아. 자, 우리 친구들도 커다란 종이랑 이런 색종이 많이 많이 준비해 주세요. 참, 그리고 풀도 준비해 주세요. 네! 빅빅인 색종이!
삑삑이 정말 멋지다. 자,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엄마랑 커다란 종이에 색종이 나라를 그려주세요. 바로 저렇게.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을까? 맞았어요. 내가 만드는 색종이 나라 알록달록 예쁜 종이 꼭 잡아서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꾸밀 거예요. 그래 만들자 색종이 나라. 머리가 없어요. 이제하고 엄마가 이렇게 종이나라를 멋지게 그렸는데 우리 여기다가 이 예쁜 색종이로 더 멋지게 꾸며줄까? 알았어요. 호수 그렸죠? 네! 색종이도 있나요? 네! 놀이 시작해요. 놀이방귀 뿜! 좋아요. 자, 색종이를 접어서 만드는 색종이 나라. 자, 지금부터 색종이 나라 이야기를 잘 듣고 색종이를 꼭꼭꼭 잘 접어주세요. 네! 짜잔영! 응? 여긴 어디예요? 아, 여기는 색종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뾰족뾰족뾰족산이야. 네.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색종이가 변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접으면 짜잔! 자, 뾰족뾰족뾰족산이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뾰족산을 접어보세요. 자, 뾰족산 3개 접어야 돼요. 네! 네모를 접어서 네모난 뾰족 뾰족 네모난 뾰족산 꼭대기가 뾰족한 뾰족산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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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산 뾰족산이 3개 있어요. 좋아요. 아. 자, 그럼 뾰족산 하나를 자 색종이 나라에 붙여주세요. 네. 풀칠해서. 색종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뾰족 뾰족 뾰족산. 자, 뾰족산을 붙입니다. 자, 그런데 뾰족산에 센 바람이 불었어요. 와! 그래서 뾰족산이 접혔어요. 우리 친구들 뭐가 됐어요? 우와! 이게 뭐예요? 배다! 맞았어요. 뾰족산 두 개를 접어서 배 두 개를 접어주세요. 네! 세찬 바람 불던 어느 날 뾰족산이 접혀서 배가 호수에 배를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하하. 멋진 종이배가 호수에 둥실 땄어요. 자, 그런데 자 갑자기 호수에 배가 생기니까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고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서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맞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종이배를 접어서 왕관을 만들어 보세요. 네! 호수에 든 배를 보고서 모두가 너무나 놀랐죠. 물고기도 깜짝, 산들도 깜짝, 임금님도 깜짝 놀랐대요. 이제 이 멋진 왕관을 임금님 머리 위에 씌워주세요. 네! 아, 머리에 쓰세요. 네. 제일 깜짝 놀란 사람은 왕관을 쓴 임금님. 됩니다! 난 색종이 나라 삑삑 임금님이다. 멋지다!
우와, 멋지다. 자,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써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먼저 색종이를 한번 접어서 산을 만들어주세요. 내가 만든 색종이 나라. 여기는 뿡뿡 색종이 나라. 뿡뿡 임금님, 선물입니다. 선물? 뭔데요? 자, 보세요. 번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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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잡고. 우와, 꽃이다. 자, 색종이 나라에 활짝꽃이 폈습니다. 안녕. 뿡뿡이도 선물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번 잡고 번 잡고 강아지다, 강아지. 멋지다. 멋진 색종이 나라 완성! 내가 만든 멋진 색종이 나라, 내가 바로 색종이 나라 임금님. 아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블록을 이용해 다양한 입체 구성물을 만들어 보면서 상상력과 기초적인 조형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친구들의 구성물을 함께 보는 시간을 통해 감상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안녕, 뿡뿡아. 치치도 안녕. 이게 무슨 소리지?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셨더니, 더는 못 마시겠다. 치치! 내가 마셔줄게. 근데 왜 그렇게 우유를 많이 마시는데? 우유값 많이 많이 모아서 쌓기놀이 하려고요. 쌓기놀이? 아휴, 그렇다고 우유를 그렇게 많이 마시면 배탈나요. 난다, 생각난다. 재밌는 우유값 불러. 뿡뿡아, 변신방귀 부탁해, 뿡뿡. 변신방귀, 변신방귀, 뿡뿡.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요 우유값 두 개로 아주 아주 재밌는 끼우기 블럭을 만들어서 신나게 놀아봐요. 네! 우유값 두 개 가지고요? 그래, 뿡뿡아. 자,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다 먹은 우유값이나 주스값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네! 삑삑이 지방캐, 우유값 모아둔 거 있는데 가져와야지. 자,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빨리 준비해 주세요. 바로 저렇게!
자, 우리 이 우유값 올려서 띄우기 불로 만들어 볼까? 네. 이거 엄마가 처음에 우유값은 좀 딱딱하니까 엄마가 올려야 블럭을 만들어 줄게. 가위 집을 만들어요. 우유값 두께만큼 싹둑싹둑싹싹싹 이쪽 저쪽 오르면 띄우기 블럭. 자, 이제 우리 이거를 한번 끼워볼까? 동그라미랑 네모랑 우유값블럭 준비됐나요? 네! 아, 우유값블럭으로 멋진 모양 만들어볼까요? 네! 놀이 시작해요. 놀이방 기분! 좋아요. 자, 우유값블럭은 샤샤샤샤샤 시작! 와, 멋지다! 자, 우리 친구들, 가위집과 가위집끼리 만나야지. 자, 우유값 블럭은 잘 끼워져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우유값 블럭으로 멋진 모양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럼 우유값 블럭 들고 준비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우유값 블럭 다 끼웠나요? 네! 뻥뻥이 건요 우주선 모양이 됐어요. 정말 멋지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만든 우유값 블럭을 뽕뽕 미술관에 전시해볼까?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만든 멋진 우유값 블럭을 감상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주환이부터. 네. 주환이 작품부터. 빰빰빠 멋진 작품 소개합니다. 어떤 작품일까 감상해 봐요. 와, 자, 주환이는 무얼 만든 거예요? 여긴 집. 아, 여기는 우주선이고 여기는 집이래요. 아하. 잘했어요. 자, 그럼 다음엔 누구 작품을 감상해 볼까? 지은이. 지은이 작품을 감상해 봐요. 빰빰빰 멋진 작품 소개합니다. 어떤 작품일까 감상해 봐요. 와, 자, 우리 예쁜 지은이는 무얼 만든 거예요? 사람이요? 지은이도 정말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럼 다음은 누구의 작품을 감상해 볼까? 지혜 작품 감상해 봐요. 자, 우리 지혜는 뭘 만든 거예요? 사탕! 우와, 맛있다. 정말 맛있게 생겼네. 자, 우리 친구들 사탕 맛있겠죠? 네! 정말 모두 정말 잘했어요. 저 뿡뿡이요. 앞으로 우유 많이 마셔서 더 커다란 블럭 만들 거예요. 커다란 블럭? 정말? 이야. 커다란 블럭?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커다란 블럭 만들어 볼까? 네!
어떡해요? 그건 자 우리 친구들이 만든 우유값 블록들을 자 하나로 모으면 어떨까? 하나로 하나로 모아볼까요? 모아보면 어떻게 될까? 흠 모아 만든 우리 작품 멋지다! 와, 와 멋지다! 자, 짜잔! 짜잔! 커다란 공룡 같아요! 공룡? 그렇지, 뿡뿡아. 자, 네. 공룡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수영하고 있어요. 수영. 자, 우리 친구들이 만든 멋진 우유값 블럭을 하나로 모았더니, 와! 새로운 작품이 됐어요. 모두 모두 잘했어요. 박수! 와! 색깔 반죽 초모래. 밀가루 반죽은 다양한 모양과 형태를 쉽게 만들 수 있어 유아들이 좋아하는 놀잇감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이용해 놀이하는 동안 유아는 소근육 발달과 창의력 향상, 정서적인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야 밀가루 반죽 조물이 뭐든 될 수 있지 벌레 짜잔 쫄깃쫄깃 수제비도 되고 짜잔 길쭉길쭉 국수도 되고 맞죠? 빵도 된다. 멋지지? 멋지지? 아니, 넌 색깔이 안 예쁘잖아. 내 색깔이 안 예쁘다고? 안녕 뿡뿡아 안녕 치치야 짜잔형 짜잔형 음? 밀가루 반죽 조물이가요 울고 있어요 왜? 알록달록 예쁜 색이 없어서 속상하대요 저런 아 난다 난다 생각난다 조물이를 멋진 색으로 변신시켜주는 방법 뿡뿡아 변신방귀 부탁해 뿡뿡 좋아요! 하늘아발의 별점방귀! 뿌이뿌이 뿌! 자, 멋진 색깔 조물이를 만들려면 준비물이 필요해요. 왜? 뭔데요? 자, 뭐든지 다 나오는 짜잔 불자동차에서 오늘의 놀이 준비물을 꺼내볼까? 네! 짜잔! 짜잔! 자, 밀가루, 밀가루! 물, 기름 조금, 그리고 색깔 물감을 준비해주세요. 준비해주세요! 삑삑이, 빨간색 물감으로 빨간색 조물이를 만들 거예요! 그래, 자,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만들어보세요. 바로바로 바로 저렇게! 엄마, 불이 왔다. 그치. 그럼 우리 혜주는 무슨 색깔 조물이 만들고 싶어? 빨강해! 빨간색? 그럼 엄마랑 같이 만들어볼까? 네. 물의 색깔은 한 컵, 두 컵. 색깔 물감 쭉쭉쭉. 쭉쭉. 쭉쭉쭉. 간식.
우리 친구들 색깔 조물이 준비됐나요? 네! 색깔 조물이로 신나게 놀아볼까요? 네! 놀이 시작해요! 놀이방 기뻐!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먼저 색깔 조물이랑 조물조물 신나는 준비 체조 해볼까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모두 색깔 조물이 들고 그리고 조물조물 준비 체조 준비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이쪽 저쪽 신나게 주물러 주세요. 자, 이번엔 주먹으로 쿵쿵 쳐봐요. 쿵쿵. 손가락으로 콩콩. 자, 손가락으로 콩콩콩. 꾹꾹 눌러주세요. 색깔 조물이가 납작해졌네. 그렇지 뿡뿡아. 네. 자, 우리 친구들도 납작 조물이 다 만들었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납작 조물이가 뭐가 될까? 자, 이렇게 조금씩 떼어내면 짜잔! 바로바로 색깔 수제비! 조그맣고 납작한 수제비!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색깔 수제비 만들어 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커다란 아빠 수제비랑 엄마 수제비도 만들어 보세요. 뜨닥뜨닥 조금씩 뜨닥뜨닥 조금씩 납작납작 맛있는 수제비를 만들자. 뜨닥뜨닥 조금씩 뜨닥뜨닥 조금씩. 아, 치치가 만든 수제비 맛있겠죠. 정말.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만든 것도 한번 볼까? 와, 이야, 정말 알록달록 예쁜 색깔 수제비가 됐어요. 자, 그럼 이번에 또 색깔 조물이가 뭐가 될까? 자, 짜잔 형 잘 보세요. 길쭉길쭉한 짜잔 색깔 국수. 자, 우리 친구들도 색깔 조물이로 색깔 국수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다 같이 색깔 조물이 들고 준비 시작! 색깔 국수를 만들어 주세요. 친구들 돌돌돌 더 길게 길쭉길쭉 길게 만들어주세요. 정말.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자 색깔 국수를 그릇에 담아주세요. 예쁘게 돌돌돌돌 담아주세요. 삑삑이 빨간색 조물이도 별 모양 빵 만들었다. 멋지지? 멋지지? 와, 멋지다. 이야, 정말.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색깔 조물이로 자 멋진 모양의 빵을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좋아요! 다 같이 색깔 조물이 들고
친구들, 자기가 만들고 싶은 빵 마음대로 만들어 보세요. 색깔 조물이로 만든 빵이랑 국수 수제비 너무너무 맛있겠다. 아, 어, 잠깐 뿡뿡아. 그래? 색깔 조물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았죠? 네.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미끌 미끌 색깔풀! 무형의 밀가루 풀은 유아에게 새로운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놀이 재료입니다. 밀가루 풀 위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동안 유아는 손가락과 손근육의 정교함과 유연성을 기를 수 있으며 정서적인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밀가루네? 뭘까? 뿡뿡이 그림 멋지지? 멋지지? 우와, 정말 멋지다. 안녕 뿡뿡아. 안녕 치치야. 치치야, 얼굴에 그게 뭐야? 아이, 뿡뿡이 밀가루 그림으로 치치가 망쳐놨어요. 저런. 아휴, 갑자기 채채기가 나오는 바람에 미안해 뿡뿡아. 치치야. 미안해, 어쩌자냐. 미안해, 뿡뿡아. 아, 잠깐! 안 되겠다. 뿡뿡아, 빨리 변신방귀 부탁해, 뿡뿡. 좋아! 변신방귀 뿌이뿌이, 뿡! 뿡뿡아, 치치야, 네. 짜장형이 털어줄게. 네. 살살살살살. 아, 난다, 난다, 생각난다. 밀가루로 만드는 알록달록 색깔풀. 오이, 색깔풀. 자, 뭐든지 다 나오는 짜잔 불자동차에서 오늘의 놀이 준비물을 꺼내볼까요? 네. 네. 꺼내주세요. 짜잔. 짜잔. 자, 요런. 밀가루 한 컵. 밀가루 한 컵. 네. 뭐 물은 세 컵. 물은 세 컵. 뭐 알록달록 색깔 물감. 색깔 물감. 그리고 자, 이렇게 세탁 비닐처럼 아주 아주 커다란 비닐을 준비해 주세요. 비닐을 준비해 주세요. 짜장님 짜장이야. 근데 세탁용 비닐은 어디에 주라고냐? 삑삑아, 그건 색깔 풀이 옷에 묻지 않게 비닐 옷을 만들 거야. 자,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준비해 주세요. 바로 저렇게. 자, 밀가루 한 컵에 물 세 컵을 넣고 잘 풀어보자. 밀가루랑 물이랑 휘휘져요. 보글보글 끓이면서 휘휘져요. 색깔 물감 넣고 휘휘휘휘. 비닐옷 만들어줄게. 파리로 샤샤샤 목과 발을 뚫고
목에서 파리소 테이프로 샤샤샤 비닐로 땡네 멋져 색깔 뿌렸나요? 비닐옷도 입었죠? 네! 놀이 시작해요! 놀이방 리펀!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먼저 요 손가락으로 색깔풀 도화지 위에 멋진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모두 다 같이 신나게 준비! 쭉쭉 그림이 가득 차서 더 못 그리겠네. 걱정 마 뿡뿡아,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되지. 자, 우리 친구들 손으로 살살살 지워주세요. 손 지우개로 샥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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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손가락으로 멋진 그림 그려보세요. 자, 다 같이 준비. 도화지가 꽉 찼으면은 다시 살살살 지워주세요. 살살살. 우와, 짜잔냥 짜잔냥. 치치는 손바닥 지우개를 꽉 눌렀더니 이렇게 손바닥 그림이 그려졌어요. 우와, 치치 멋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손바닥 그림 그려볼까요? 네! 자, 다 같이 손바닥으로 꽉꽉 신나게! 꽉꽉꽉! 손바닥으로 꽉꽉꽉 손바닥이 되면 어떻게 될까? 손바닥 그림 멋지다. 멋지다. 삑삑이 색깔표 도화지는 너무 작아서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너무 힘들어요 짜잔냥. 걱정 마 삑삑아. 짜잔형이 아주 아주 커다란 색깔풀 도화지를 준비해 줄게요. 바로바로 바로 저렇게. 예! 정말. 와. 자, 우리 친구들, 이 커다란 색깔풀 도화지 위에 멋진 그림을 많이 많이 그려주세요. 자, 모두 두 손 들고 준비. 준비. 와. 콕콕 뱅뱅글 뱅글 뱅글
커다란 풀 도화지에 친구들 그림이 보이니까 꼭 멋진 우주 같아요. 뿡뿡인, 나무가 많은 숲속 같은데. 하하, 정말.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는지 자 짜잔 형이 물어볼게요.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 우리 소연이. 소연이는 어떤 그림 같아요? 우주선이요. 아, 우주선 같아요? 아, 정말 그러네. 자, 우리 지원이는 어떤 그림 같아요? 바다 속 같아요. 우와, 멋지다. 자, 미끌미끌 색깔풀 그림 그리기. 우리 친구들 모두 재밌었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신나게 놀아봐요. 그럼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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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야, 놀자! 유아들이 싫어하는 야채를 이용한 놀이를 해봅니다. 야채 도장을 찍어보고 야채를 이용해 만들기를 해봄으로써 야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며 조형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우와! 양파다, 양파! 오잉, 당근이네! 우와! 이번엔 고추다! 우와! 콩이네! 얘들아, 놀자!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아, 네, 그게 저... 그 속에 뭐가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게 불룩한데? 쓰레기가 들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버리러 가는 길이에요. 네, 맞아. 네. 쓰레기 버리러 가자. 쓰레기가 아니라 야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게요. 먹기 싫어서 몰래 버리려고 했는데. 야채를 버린다고? 말도 안 돼. 야채가 얼마나 맛있고 몸에도 좋은데. 맛있고 몸에 좋다고요? 그럼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재밌게 놀 수도 있어요? 정말요? 그래. 자, 그러니까 뿡뿡아, 변신방귀 부탁해, 뿡뿡! 좋아요! 변해변해 변신방귀! 뿌이뿌이 뿡! 야야야! 뿡뿡이의 변신방귀 맛보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짜잔 형이랑 야채로 재밌게 놀아봐요. 뭐든지 다 나오는 짜잔! 짜잔! 두요기에서! 짜잔 두요기! 오늘의 놀이 준비물을 꺼내볼까? 나와라, 준비물! 하하! 자, 오늘의 준비물은 짜잔! 연근, 피망, 고구마와 같은 여러 가지 야채, 그리고 당면, 간장, 케첩, 겨자 소스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엄마와 함께 야채를 준비해 주세요. 바로 저렇게. 이번에 맛있는 소스 물감 만들어 볼까? 네. 갈색 물감 간장, 빨간 물감 케찹.
좋고 몸에도 좋은 야채 있나요? 네! 간장, 케첩, 겨자소스, 물감도 있나요? 네! 놀이 시작해요! 놀이방귀! 와! 좋아요, 친구들. 먼저 요 연근에 자, 간장 물감을 묻혀서 자, 도화지 위에 쿵 찍으면 자, 어떤 모양일까? 자, 우리 친구들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귤! 뭐라고요? 귤! 아, 똑같은 모양.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짜잔! 짜잔! 우와! 구멍이 빵빵! 재밌는 모양이 찍혔네! 그렇지, 치치야!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신나게 찍어보세요! 모두 연근 들고! 들고! 연근에 간장 묻혀 콩닥콩닥콩닥콩 구멍 뻥뻥 뻥뻥뻥 콩닥콩닥콩.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엔 피망에 케첩 물감을 묻혀서 찍어보세요. 와후! 피망에 케첩 묻혀 콩닥콩닥콩닥콩 올록볼록 꽃 모양 콩닥콩닥콩. 짜잔용! 응? 뽕뽕이는 이제 고구마 찍을래요. 좋아! 저... 우리 친구들도 고구마 들고! 들고! 와후! 고구마에 겨자 묻혀 콩닥콩닥콩닥콩 동글동글 콩콩콩 콩닥콩닥콩. 와, 멋지다. 여건 연근, 여건 피망, 또 여건 고구마. 야, 아니, 짜장님, 빅빅이 것 좀 보세요. 콩닥콩닥 찍어 놓은 게 꼭 나무 같아요. 우와, 정말 멋지다, 삑삑아. 아, 그럼 우리 친구들도 마음대로 콩닥콩닥 신나게 찍어보세요. 준비! 준비! 콩닥콩닥 콩닥콩 콩닥콩닥 콩닥콩 내 맘대로 콩콩콩 콩닥콩닥콩 멋진 모양 만들자 콩닥콩닥 콩닥콩 우리 친구들도 신나게 콩닥콩닥 찍어보세요. 와후! 콩닥콩닥 콩닥콩 콩닥콩닥콩 콩닥콩 내 맘대로 콩콩콩 콩닥콩닥콩 콩닥콩 멋진 모양 만들자 콩닥콩닥콩닥콩 콩닥콩 요것저것 놓고 놓고 콩닥콩닥콩 멋지다! 개미! 짜잔! 자, 우리 친구들 말랑말랑한 찐 고구마로 멋진 모양을 만들어봐요. 이렇게. 우와, 우와, 쑥 들어가네. 우와. 그렇지, 치치야.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당면을 쑥쑥 꼽아서 멋진 모양 만들어보세요. 준비. 친구들 모두 잘 만들고 있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멋지게 만들어보세요. 말랑 말랑 찐 고구마에 콩콩콩 콩콩콩 쏙쏙쏙 쏙쏙쏙 광량 가득 쏙쏙쏙 들어갑니다. 고구마 고구마 당면이랑 만나서 멋지게 변신합니다.
꽂혀 방귀 대장 뿜뿜이. 엄마와 함께하는 최고의 유아놀이 학습 프로그램 방귀대장 뿡뿡이 비디오 시리즈.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춰 연구개발된 다양한 놀이. 뿡뿡이 짜잔형과 놀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쑥쑥. 방귀대장 뿡뿡이 비디오 시리즈는 비디오 테이프 두 개와 놀이 설명서 그리고 다양한 놀이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놀이교육 추천서 방귀대장 뿡뿡이 비디오 시리즈. 전국 대형 할인 매장과 유명 서점, 비디오 판매점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